분홍빛 차트에 차르르. 꽁치에 생강을 보태고 갖은 양념을 섞은 소스를 뿌려 자글자글 구워준 뒤 메스틱가루 솔솔 뿌려 말면 바다의 풍미가 내 입속으로. 홍지호의 꽁치 김밥. 간장으로 만든 생강 양념장에 부드러운 앞다리살을 달달달달 졸이고 메스틱가루로 만든 특급 양념밥에 깻잎을 올려 푸짐하게 말아주면 든든한 한 끼가. 홍성호의 생강 돼지고기 김밥. 자, 이제 김밥의 달인. 네. 김밥의 달인이 되신 거예요? 네, 김밥의 달인. 김밥의 달인이시죠. 네, 김달이라고 합니다. 네. 네. 김밥의 달인. 근데 그 김밥을 쓰려면 우선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칼을 좀 갈아줘야 되는데요. 오. 아, 직접 또 가셔서. 멋있게 보이죠? 아, 대단하신데요. 그죠? 네네네. 그 허세하고 저 허세하고 좀 약간 틀리는 게 이거예요.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김밥을 썰으실 때 네. 한 번에 이렇게 밀다가 그거 한번 대고 톱질하듯이. 아. 이렇게. 깨끗하게 썰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로 누르면 깨져요. 그러니까 칼을 앞날에 대고 밀고, 한번 밀어요. 그리고 빼고. 톱질하듯이 이렇게. 야. 네, 이렇게. 밀고 빼고. 네.